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약간 탄산수에다 얼음 넣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 맛. 그리고 뭔가 홍초가 소화시키는 거에도 좋은 것 같아가지고 사봤거든요. 아,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또 개인품 중에 선식통에서 나토 시켰는데 그냥 먹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건 이제 집에서 보내는 택배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먹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김을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김이랑 같이 먹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솔직히 뭐 건강한 간식도 먹지만 가끔 이런 거 땡기잖아요. 까르보 로제 맛 그거 조그만 거 컵라면으로 6개 드립 한 박스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쿠팡에서 시키고 그거를 집으로 시키면 집에서 이제 포장지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한 박스에다가 담아서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까르보 불닭 김 되게 많이 렌즈 담아서 나토를 제가 기본 나토를 12개 시키고 검은콩 나또를 20개 시켰나? 그랬거든요. 김이 너무 많은데? 다 먹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아 이거는 그냥 제 거 시키면서 쿠팡에서 집에 그냥 간식거리로 사서 보낸 건데 이거를 같이 보내셨네요. 이거 뭐 먹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는 이제 예전에 그 유튜브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제가 한때 또 요거 에버콜라겐 먹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크게 효과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가 효과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계속 드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도 생각나서 한번 사봤어요. 다시 한번 또 먹어보려고. 이게 84정 들어있는 거고 하루에 두 알씩 먹는 거거든요. 왔으니까 하나 먹어야겠다. 이거 잠깐만 이거 티슈 다음에 이거 치약 쓰던 거 거의 다 이제 쓸 것 같아가지고 이제 부족할 것 같아서 목소리가 왜 이래? 집에서 또 남는 거 하나 보내달라 했거든요. 약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색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거 몇 개는 써봤는데 검은색은 향이 궁금해가지고 검은색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무슨 향지? 그 전에 라벤더 향 썼었거든요. 배에 라벤더 향 가져오고 또 다른 거 하나가 아마 제가 계피향 시나몬향 가져왔는데 그거 아직 안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남아가지고 지금 미백치약이랑 이거 마비스랑 그다음 그거 두 개만 남았는데 지금 이거 마비스 주황색 계피향 그 시나몬 플레이버 그거 하나 남았고 그다음에 지금 쓰는 미백치약 그건 다 썩어가지고 하나도 보내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 그 저 크록스 비비츠 또 이제 때되면 바꿔줘야 되잖아요. 크록스를 이렇게 붙이는 거. 아, 이건 서비스로 주셨나? 기프트. 크록스에다가 이제 붙일 거. 그래서 이제 예전 영상에도 그 크록스에 지비츠 붙이는 거 나왔었는데 그게 아마 2019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쓰다 보니까 떨어지는 애들도 많고 막 더러워지는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새로 또 샀거든요. 꽃 예전에 달고 다녔는데 부러져가지고 여기가 이번에 또 다시 샀어요. 이거랑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오리도 오래돼가지고 하나 사족 더 샀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인어공주인데 지금 제 크록스에 있는 게 노란 머리 인어공주거든요. 이렇게 세트로 딱 붙이는 건데 이번에 빨간 머리 인어공주 사봤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고랜데 세트로 같이 이렇게 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출항하면 지금 저번에 있으면 출항하면 크록스 한번 빨고 그다음에 새로운 애들 붙여주죠. 이 비오틴 이게 뭐 손톱이나 머리카락 영양에 좋은 건데 이 비오틴이랑 콜라겐을 같이 먹으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면서 같이 먹으려고 샀어요. 피부가 요즘에는 막 예전처럼 그 여드름이 올라오지 않는데 그게 한번 먹을 때 여드름약을 확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약산성 클렌징 폼, 뭐 약산성 토너 이런 걸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여드름이 이제 없어질 나이가 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예전처럼 막 이렇게 붉게 막 울긋불긋 올라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클렌징 이거 예전에 썼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 에뛰드 순정 그 약산성 클렌징 폼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누르면 여기 누르면은 그 폼이 막 뽀글뽀글하면서 나와가지고 편해서 또 사봤고. 이제 그리고는 이거 그래놀라. 제가 이거 위트빅스 한때 이제 잘 먹었었는데 위트빅스 하나만 먹지 않고 그래놀라랑 같이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이거 한창 잘 먹었는데 괜찮아가지고 한 번 더 시켰고 고소한 향이 맛이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그 전에 안 먹어봐서 실외보로 시킨 세베나 그래놀라이고 이거는 제가 연말마다 꼭 배에서 뭘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유니콘 인형도 하나 만들고 해가지고 이번 또 쿠팡 보다 보니까 이거 스누피 자수 세트 팔아가지고 이것도 한번 만들어보려고 사봤고 그다음에 이거는 집에 그냥 간식용으로 몇 개 샀는데 조금씩만 보내달라는 거 엄청 많이 보내줬네. 이거는 그 천마차 있잖아요. 그거에 콘플레이크 들어있는 거 그거랑 그다음에 카누 커피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택배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일회용품 생리대인데 일회용 생리대인데 이제 제가 면 생리대를 가지고 다니긴 하지만 그게 또 빨고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회용도 있으면 또 편할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또 사가지고 한번 보내달라고 해봤어요. POT는 들어있는데 다 빼가지고 그 낱개별로 다 정리를 해놓고 이거는 하루에 한 통만 먹는 거. 예전에 가져온 귀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전 제가 그 귀리로 죽 같은 거 만들어 먹었잖아요. 귀리 참치죽 같은 거. 그게 약간 물에다 끓이면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누룽지 같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제가 한번 배 오면서 이거 가져왔거든요. 저번에 먹었던 거. 그래서 이 귀리 이거를 땡길 때 이걸 이제 끓인 다음에 그 끓이면서 이거를 오트밀을 같이 넣어서 끓이면 약간 버섯 누룽지 들깨탕? 약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먹어봐야겠다 나중에. 이거 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오트밀도 넣어먹고 시리얼도 넣어먹고 차도 마시고 홍초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가끔 차전자피 이거 먹어도 이것도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거 먹을 때도 여기다 넣어먹고 이거는 무슨 맛이냐면 그거 톡밥 먹는 느낌? 되게 막 밍글밍글하다고 해야 되나? 마실 때 느낌이 ISPS까지 끝나고 다 중간 점검 다 끝나고 업자 일부 업자 다 접대하고 너무 피곤해. 어떻게 시간이 흘러간지도 모르겠다.